환율 얘기 앞서 고은별 앵커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 얘기 지금 오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. 어제 외국인들 매매 보용량 나타낸 그 표인데요. 10월 20일에 어제 외국인들이 18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 뒤에 조금 이제 조정이 있는데 대략 한 200억 남짓 정도 어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.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. 15일 날 2,800억 정도, 14일 날 900억 정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3일 연속, 3거래일 연속 6천억대, 4천억대, 4천억대. 이 사흘 동안 1조 5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외국인들이 기록을 하고 이제 어제 조금 이제 한 200억 남짓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겁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환율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왜냐하면 어제 환율이 1,470원대까지 두 달 만에 다시 올라서면서 환율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 고환율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올 상반기 때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국내 수출 중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수익에 대한 기대,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뭐 살짝 했다, 환율 영향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잠깐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또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뭐 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이 통화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아시다시피 어제 중국 인민은행 금리 또 내렸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이 12월 달엔 빅컷을 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. 결국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좀 미국 경제만 뭐 그나마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오늘 아침에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크게 올랐던 이유이기도 할 테고요. 여기에 이제 앞서 이제 이영훈 IM증권 이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환율 한번 추이를 조금 더 보면은요. 이게 이제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좀 보여주는 표가 될 텐데요. 자, 나오죠. 일단 원달러 환율 이렇게 상반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던 게 이제 8월 들어서부터 좀 내리막길을 좀 걸었고 1,312원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,370원대가 두 달 만에 올라간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좀 보면은요. 여기 왼쪽에 나오죠. 이게 환율이 좀 이렇게 올랐을 때 상반기 때 계속해서 외국인들 사다가 지금 이제 꺾여서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여기 좀 표가 보면 올해 9월인데요.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우리 시장의 모습, 그러니까 환율이 높은 상태,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뭐랄까요.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기업들을 사주고 아무래도 올 상반기에는 특히 반도체주들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맞는 모양새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. 뭔가 좀 일반 보통은 그 나라 해당국 통화가 올라갈 때 환차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두르는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가 브라질 국채라든가 멕시코 뭐 채권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 논리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. 표 하나 좀 보면은요. 금값하고 달러화 추이를 보는 건데요. 금값도 오르고 달러화도 저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보통은 금값이랑 달러화 가치는 역외상관성, 즉 디커플링이 일반적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. 비단 뭐 금값이랑 달러화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경제 이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마치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위기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결국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낯선 환경에 계속 우리 시장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마찬가지죠.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는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같이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 하면 더욱더 우리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하고 시장의 또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왜 다르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이런 투자 멘탈이 좀 필요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.